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라이프의 후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러분 썸네일 다 보셨죠? 또 왔습니다. 또 왔어, 은어가. 저번에 은어 영상 다들 보셨나요? 그 오돌이구이라는 걸 제가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홉 마리가 있거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 예, 이렇게 은어가 또 왔는데, 예, 일본어로 하면 이제 아유죠. 그거를 저번에는 이제 통으로 구웠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일본어로 하면은 이찌아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룻밤 말리다 뭐 이런 뜻인데, 요거는 보통 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을 쳐가지고 하룻밤 말려, 그 다음에 구워서 먹는 거, 요걸 보통 이찌아보시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카노 이찌아보시라든지 오징어 같은 거 많이 하죠. 여러 생선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템프라. 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템프라 튀김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홉 마리가 있는데 여덟 마리는 이제 이찌아보시려 가지고 다 시꼬미 준비를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템프라 튀김을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작업을 할 텐데요. 뭐 작업이랄 것도 없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가실까요? 그리고 요거 돼지새우국, 아가미, 그리고 물로 가볍게 씻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가미 빼주시는 거 하고, 그리고 씻으실 때 요 뱃살 부분이 약하니까 주의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 피가 굉장히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깨끗이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깨끗이 물로 닦아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 쟁반, 생선이 좀 많으니까 쟁반 두 개로 해가지고 소금, 소금을 살짝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닦은 다음에 자, 그러면 요 위에다 소금을 또 살짝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골고루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예, 웬만하면요 여름에는 냉장고에다가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밖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여름에 하실 땐 냉장고에다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20분 정도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 튀김용은요 요 뼈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요거는 제거해 줄게요. 그래야 튀겼을 때 요거 딱딱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이쪽 지느러미가 좀 딱딱하니까 이거 자를게요. 이 머리 쪽이 좀 딱딱하긴 딱딱할 건데 일단 한번 튀겨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튀김 반죽을 만들게요. 튀김 반죽은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물 있죠? 물 대충 요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하나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으로 색깔 내주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쿠리키코라고 그러냐? 하쿠리키코. 요거는 이제 박력분인데, 보통 업장에서는 요걸 채에다 받쳐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보시고 너무 막 조지 마시고 요거 사, 요걸로 채로다가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두드려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팁 하나 드리면은 탄산수 같은 거 좀 남은 거 있으면은 좀 넣으세요. 탄산수. 그러면 좀 더 바삭하게 튀길 수 있거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에요. 이렇게 좀 공기가 들어가면은 튀길 때 좀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물다 싶을 정도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20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물이 흘러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 된 겁니다. 요거를 한번 씻을게요. 그 다음에 요걸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닦아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요거 다 닦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말려야 되니까 요거 요런 거 있으면 준비해 주셔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릴 거예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말릴 거예요. 선풍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면서 말릴 건데 보통 이쪽 살 쪽 있죠, 여러분. 살 쪽을 많이 말리셔야 돼. 이 등 쪽이 아니라 이 껍질 쪽은 그렇게 많이 안 말리셔도 되는데 살 쪽을 많이 말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시간 정도 말리거든요. 그리고 3-4시간 되면 이제 물기 어느 정도 빠져요. 그러면은 랩 안 씌우고 그냥 그대로 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 4시간 정도 말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거 말리는 게 한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상 그게 안 되니까 저거는 계속 말리겠습니다. 제가 말리는 동안에 진짜 시간이동을 하게요. 시간이동. 자, 갑시다.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말려놓은 거예요. 따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5시간 말린 다음에 그대로 요대로 해가지고 랩 안 씌우고 냉장 보관을 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이렇게 놔주세요. 그럼 냉장고에서 제한이 조금씩 더 마르거든요. 더 맛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반나절에 한 번씩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시는 거. 이렇게 뒤집으면서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서 말린다는 생각으로 예, 이렇게 또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랩 씌워서 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마리씩 이렇게 랩 싸가지고 냉동 보관하셔도 되거든요. 바로 드시고 싶을 때 바로 빼가지고 바로 거서 드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구워가지고 먹어볼게요. 그럼 바로 굽겠습니다. 요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것도 좀 약불에다 구셔야 돼요. 타기 쉬우니까. 자, 그럼 요거를 굽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굴게요. 계속 네, 앞뒤로. 자, 그럼 여러분 생선 굽는 동안에 빨리 튀겨서 얼른 먹어야 돼요. 그쵸? 자, 요거는 밀가루 묻혀놨어요. 살짝. 자, 오늘은 제가 만든 락교 초절임하고 레몬 조금 이렇게 곁들여봤습니다. 자, 요거 완성이고요. 자, 튀김 볼까요?
자, 튀김도 완성됐습니다. 얼른 바삭 갈 때 먹어야 돼. 자,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을게요, 여러분. 따뜻할 때. 일단 템푸라. 바삭 갈 때 먹어야 돼, 요거. 소금에다 먹을게요. 야. 진짜 부드럽다. 지느러미도. 아파. 머리 부분 먹을까? 머리 부분. 머리 부분도요, 뼈가 좀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좀 열심히 씹으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열심히 씹으면. 예. 네. 칼슘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근데 뼈가 좀 씹히긴 씹히네요. 근데 전혀 뭐,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도. 자, 뭐 튀기니까 또 괜찮네. 맛있다. 굿, 좀 더 굿. 야. 삿포로. 무알콜입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맛있다. 야, 살 것 같다, 이제. 어우, 더웠는데. 벌써 봐. 아,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튀김이, 개인적으로는, 스키 좋아합니다. 좋아. 뭐 지느러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는 좀 열심히 씹어야 돼요. 뼈가 좀 큰 부분이 있어.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튀김은요, 그 살은 되게 부드럽고요. 잡내가 전혀 없고, 그리고 아브라. 아브라, 요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는 기름이죠? 기름 자체가 굉장히 그 산뜻한 기름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진짜. 그리고 생선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진한 맛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소금에다가 먹으면 살짝 그 염분 있잖아요. 염분 때문인지 모르는데 은어가 갖고 있는 그 본래의 맛 있어요. 그게 뭐라면 그 약간 그 향긋한 맛. 그리고 요게 튀김으로써 그 식감 자체가 또 그 원래 그 부드럽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맛에다가 약간 그 아삭아삭한 맛 그거 같이 이렇게 더해가져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튀김 굉장히 좋습니다. 굿입니다. 진짜 굿. 자, 그러면 제가 그럼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야, 요거 맛있겠죠? 요거는 말려가지고 더 머리를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바삭바삭하게 먹을게요. 아. 야. 맛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튀김 자체의 그 머리는 조금 그 뼈가 조금 약간 그 신경 쓰일 정도로 약간 딱딱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과자 같아. 아삭아삭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어우, 굉장히 맛있다. 전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낫네요. 요게 제일 나. 레몬을 좀 짜가지고. 네, 역시 레몬을 짜면 또 이게 또 죽이죠, 또. 아, 야, 최상입니다, 최상. 그리고 여기서, 닭교. 닭교는 아마즈스케. 요거를, 아이씨, 왜 이러니?
아. 야, 진짜 맛있다. 아우, 아까워. 요 야끼모노 요거는 이치아보시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 응축이 돼가지고 육질이 좀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그쵸? 그리고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생선 말리면 왜 식감이 이렇게 좀 쫀득쫀득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게 아주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잡고 그 다음에 역시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단지 그냥 소금만 해서 말려서 구웠을 뿐인데 진짜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요건 대단한 일 같아요. 정말 심플하지만 대단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튀김과는 다르게 좀 씹으면 씹을수록 더 이게 감칠맛이 더 이렇게 올라와요. 아무래도 그 우마미 고게 굉장히 잘 느껴지고 아 진짜 맛있다라는 그 감명을 많이 받는 게 이 이치아보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염분이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더 맛을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튀김 같은 경우는 그 부드러운 맛에 먹는 거 식감하고 그 생선 자체의 풍미 이런 건 잘 느낄 수 있어서 이것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만드는 게 쉽지 않네요. 예, 여러분들도 은어가 없으시면은 뭐 다른 생선 있죠? 그 계절에 나는 생선들 이런 거 사다가 이렇게 오롯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튀김도 괜찮고요. 아주 맛있으니까. 자 그럼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